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가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멋지게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쁜이 원장님이랑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원장님들 살롱드 아모르하고 베베 원장님? 네? 맞나? 베베 원장님? 베베 원장님하고 해서 우리 피카 아이롱 테크닉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니까 굉장히 예뻐요, 원장님들이. 실장님도 예쁘시고. 참고로 우리 베베 원장님 결혼 안 하셨다 합니다. 살짝, 그 다음에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장님 어깨 내리시고 45도, 오케이. 그 다음에 옆으로 빼기. 네, 빼신 다음에 자 17mm로 그대로 드시고 판넬 그대로 들어주시고 네,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위에서 아래로 됐죠? 놓고 2번 놓고 자 한번 살짝 글러브를 90도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살짝 해서 옆으로 빼기 빼볼까요? 자, 원장님 어때요 뿌리가? 자, 똑바로 잡아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많이 촬영했는데. 어, 네. 그거는 그거는 원장님 중화하면 괜찮아집니다. 네, 네. 우리 이나 실장님 살롱드 아모르의 이나 실장님 덮개 아이롱을 해서 오늘 첫 수업인데 너무 잘해요. 네. 웃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블 한원으로 등점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네. 베베 원장님. 안녕하세요.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원장님. 더블 연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부드럽고 뭔가 머리카락 통통해지는 느낌. 그렇죠? 너무 좋네요. 그래요? 좀 원장님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까? 네. 네, 연화 쉽게 할 수 있죠? 이제?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더블 한원하고 트리플로 연화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